안녕! 미생이들의 고민 사연을 가져와 봤어. 근데 내가 누구냐고? 나는 쑥쌤이야. 자, 김땡땡 미생이의 고민 사연이야. 내가 읽어보겠어. 저는 고3이고 미술학원을 3년째 다니고 있어요. 고1, 고2 때 담당쌤이 너무 착하고 좋은 분들이고 저한테 잘해주셔서 재미있게 학원 다녔는데 고3으로 나와서 담당쌤이 너무 무서운 분이신 거예요. 다른 학생들은 그림 잘 그린다고 칭찬해주시고 그랬는데 저한테는 엄청 무섭게 막 뭐라 하세요. 학생들 다 있는 데서 구박하고 소리 지르니까 나중에 친구들도 학원 옮기라고 할 정도예요. 저는 정시반이라 시험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학원 옮기면 더 폭망할 것 같아서 지금까지 참고만 있었어요. 대놓고 학원에서 차별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 이대로 입시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이런 사연이? 안타깝게도 이런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더러 있더라고. 우리 학원에 상담 오는 학생들 중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학원을 옮기려고 알아보러 왔다는 그런 학생들이 종종 있었거든. 이럴 때 내가 해주는 두 가지 솔루션이 있어. 첫 번째 솔루션, 그 무서운 선생님이 나를 대학 보내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 보이는지. 만약 그런 능력이 보인다면 그 선생님의 쓴소리도 달게 받아들이라는 거야. 근데 사연에 적은 것처럼 그림 잘 그리는 학생들한테는 칭찬해 주신다면서. 근데 너한테만 야단치시는 거잖아. 내가 그 선생님 이야기를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네가 그림을 못 그린다는 얘기 아니야? 물론 선생님이 학생을 차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게 네 잘못이라는 말이 아니야. 그런데 잘 생각해봐. 중요한 건 네가 그림을 잘 그려야 되고 입시를 잘 치러야 하고 이대를 가야 하잖아? 그 선생님이 네가 싫어서 밑도 끝도 없이 구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널 정신 번쩍 들게 해서 꼭 대학을 보내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 건지 한번 잘 생각해봐. 만약에 전자라면 그 선생님이랑 잘 안 맞는 거니까 빨리 도망치고, 반대로 후자라면 빨리 정신 차리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그림 그리자. 두 번째 솔루션, 학원을 옮기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고 있는 상태라면 하루라도 빨리 학원을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계속 힘들어하고 고민만 하고 끙끙대고 있으면 답도 없고 시간만 허비하고 실력은 안 늘고 결국에는 입시까지 폭망할 게 분명할 것 같구나. 선생님한테 구박 안 받고 감정 싸움 안 하고 즐겁게 생활하면서 열심히 그림 실력만 쌓고 싶다면 얼른 빨리 짐 싸들고 나와서 우리 학원으로 와. 내가 우리 학원에 좋은 선생님 소개시켜줄게. 주원쌤이라고 우리 학원 입시반 원장님인데 이 선생님의 학생 사랑이 어마어마하거든. 이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냐면 말이야, 아침에 눈 번쩍 뜨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수업 준비를 하기 시작해. 대학별로 입시 정보 다 수집해서 그 많은 걸 다 들여다보고 그 많은 걸 다 분석해서 액기스만 짜내다 그걸로 수업을 준비하는 굉장히 분석적이고 계획적인 참 선생님이시지. 아, 이거 대놓고 학원 홍보하는 거 아니냐고? 왜 아니겠어? 여긴 다 같이 TV잖아. 대놓고 다 같이 미술하고 대고 보는 이종원 원장님이 잘 가르치고 좋은 분이라고 자랑하는 거야.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몇 가지만 더 자랑을 해볼게. 주원쌤반 학생들은 카톡 메신저로 하루 종일 그림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연락을 많이 하더라고. 학생들이 그림을 그려서 올려주면 주원쌤이 이걸 보고 한 명씩 피드백을 다 해주는 거야. 정말 대단하지 않냐? 근데 진짜 대단한 건 학생들이 그렇게 자료를 열심히 찾아서 올리고 수업 내용까지 그렇게 꼼꼼하게 필기 정리해서 카톡에다가 다 써 올리더라는 거지. 이렇게 학생 관리 잘하고 수업까지 잘하는 선생님은 아주 흔하지 않지. 감정 싸움 없이 제대로 입시 미술 배워보고 싶다고? 그럼 이주원 원장님을 강력 추천할게.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고민 사연 제기하다가 우리 학원 자랑까지 하다 보니 얘기가 좀 길어졌다. 마이미에서는 미대 입시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미대 입시생들의 사소한 고민들까지 사연으로 받고 있어. 채택되어 사연이 소개되면 진심 어린 조언과 함께 소장의 선물도 주고 있으니까 아래 이메일 주소로 궁금했던 부분들 그리고 답답했던 고민들 사연으로 적어서 많이 많이 보내주길 바래. 자, 그럼 다음에 또 만나자. 마, 깨, 미대 입시다.